대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가 필라 영생 장로교회에서 2022년 필라델피아 지역 복음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복음화 대회는 회복과 부흥을 주제로 사흘 동안 열렸으며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협의회에 회원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초청 강사로 나선 3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옳은 일이라며 공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복음화 대회는 1981년 한인들의 영적 각성과 복음 전파를 위해 시작한 필라델피아 유일의 초교파 연합 집회로 매년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가 주관해 개최하고 있습니다.